더 나은 세상을 위한 서울대학교의 사회공헌형 교과목. 우리의 배움과 생각, 그리고 실천이 만들어내는 기적 같은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사회공헌형 교과목이란 무엇일까요? 이론교육을 탈피하여 학습한 지식을 다양한 공헌활동에 적용하여 배움을 심화시킵니다. 학문이 지역사회의 문제와 만났습니다. 이제 학생들은 사회를 위한 내 학문의 쓰임을 고민합니다. 살아있는 현장에서 교과목의 의미를 직접 찾기까지. 바로 지식기반형 공헌인재 양성이자 실천적 지성의 실현입니다. 생생한 삶의 현장에서 배우고 성장한 학생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볼까요? 사회공헌형 교과목 환경계획과 설계를 수강하면서 노인 서비스 형평성의 문제, 공급의 부족, 그리고 서비스 하향 실태 등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실제 노인분들이 활용하시는 시설에 대해서 지점, 가격, 그리고 정보를 지도로 표시하여 배포하였습니다. 제가 생각한 사회공헌형 교과목은 사회 구성원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개인적인 진로를 위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교과목을 통해 사회 구성원 인식을 확립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과목마다 특색 있는 방식으로 사회를 위한 생각을 실천으로 옮겼습니다. 사회공헌형 교과목은 활동 방법도 다양합니다.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요. 최근 이슈에 대한 토론 등 간접적인 활동도 합니다. 특정 지역을 연구해 지역 맞춤 활동을 하기도 하고 캠페인을 벌이기도 합니다. 학생들은 사회공헌형 교과목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중앙도서관에 전시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에게 라벨 없는 음료 포장에 동일하는 그런 서명을 직접 수집을 해서 기업에 보내는 활동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아무리 제가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고 해도 혼자서 실현해 나가기는 사실 어렵잖아요. 근데 사회공헌형 교과목을 통해서는 저랑 비슷한 뜻을 가진 사람들을 직접 만나보고 그 사람들을 통해 제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나가면서 함께 좋은 활동을 만들어 나갈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저희가 사업을 기획하고 또 실행하면서 느꼈던 가장 분명한 것은 저희가 만든 활동에 참여하는 분들의 입장 그리고 경험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눔의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배운 것을 타인을 위해 또 사회를 위해 나누면서 그 가치를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론 교육과 사회적 실천을 통해 글로벌 사회공헌단의 사회공헌형 교과목 활동이 더 큰 배움을 꿈꾸는 여러분을 위해 늘 함께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글로벌 사회공헌단 사회공헌형 교과목.